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의 재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요. 같은 사건의 고발장을 받은 공수처는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이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할 경우 고소 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무혐의를 주는 것이 너무나 이게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서 최재원 목사인 제가 내가 기소해도 기소를 돼도 좋으니까. 최재형 목사는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등이 청탁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항고 이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 목사의 이런 요청이 개인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결정서에 이를 담았습니다. 또 김 여사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가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고장을 접수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수사팀 처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